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위치한 자리에서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갖게 됩니다. 근래 우리 사회의 혼동은 마땅히 수행해야 될 일을 잃어버린 또 잊어버린 공적기관이나 개인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선관위가 제 역할을 다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쾌하겠습니까? 대법관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얼마나 삶이 유쾌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제 역할을 다한다면 얼마나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삶의 진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을 개수하게 되고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젊은 날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상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이고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전후와 앞뒤를 함께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모두 다 현명함으로 가는 길은 아닙니다. 비리와 불법을 저질렀을 때 언젠가는 그것이 알려질 것이고 그 대가로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이 낳아서 애써 키운 자식들 세대에 두고두고 부담을 지운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진 연약함과 인간이 가장 질긴 그런 죄성 때문에 인간은 눈앞에 먹이를 쫓는 참새처럼 자기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세세손손 악업을 쌓는 인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최근에 정말 진실의 목소리를 자주 발신하는 이인재 전 의원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것은 정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인재 전 의원이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비밀스러운 사태와 선거 부정에 침묵하는 한국의 야당과 한국 사회에 뚜렷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조혜주가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비밀리에 사표를 제출한 모양이다. 청와대가 사실 확인을 거부한다고 하니 퇴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런 문재인 캠프 출신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립성을 여지없이 허물어온 사람이다. 또 지난 4.15 선거 부정 의혹의 중심에도 그가 우뚝 서 있다. 지난 재검표에서 건강한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거 부정의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관내 투표용지 가운데 프린트가 아닌 인쇄 투표지가 다수 포함되었고 무더기로 붙어있거나 겹쳐진 투표용지도 있었으며 인주가 내장된 선거용 도장으로는 도저히 찍힐 수 없는 일장기 모양으로 뭉뚱그려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대량으로 발견됐다.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미지 파일 원본을 폐기하고 사본만을 제출했다. 이런 중대한 범죄 혐의가 인천지검에 고발되었고 검찰은 적극 수사를 개시했다. 여기에 참고를 제가 잠시 드리면 인재 전 국회의원은 다선위원인과 동시에 판사 출신의 법조인입니다. 다시 인재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검찰의 수사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볼 때 용기 있는 결단으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왜냐하면 일부 보수 유튜브를 제외한 대부분의 언론들이 총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선거 부정 의혹에 침묵하고 심지어 의혹을 파헤치고 선거의 투명성을 위해 투쟁해야 될 야당까지 이 침묵에 동조하면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왔기 때문이다. 여당, 야당, 언론들 사이에 어떤 침묵의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섬뜩한 상상까지 하게 된다. 어찌되었든 칼을 뽑아든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규명해 주기를 바란다.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수사도 아니다. 시간이 길게 걸린 사안도 아니다. 과거 조국 비리를 수사할 때 의지와 결단력이면 빠른 시간 안에 선거 부정의 실체를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 대법원도 본질을 흐리는 판결이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이다. 갑작스런 조혜주의 사의 표명이 용기 있는 검찰 수사 개시와 과연 무관할까? 아무래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 수사를 뭉개려 할 것이고 나아가 다음 대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여전히 충직한 정권의 도구로 삼으려 할 것이다. 이 목표를 위해 검찰 수사란 돌발 상황에서 취한 그들의 첫 번째 조치가 조혜주의 퇴진이 아니었을까? 여당을 비롯한 문 정권 세력들이라면 몰라도 야당 보수 언론들은 더 이상 침묵의 카르텔에 머무랄 이유가 없다. 이 상황을 직시하고 스스로 카르텔을 깨고 진실과 정의를 위한 투쟁에 나서야 된다. 지금 선거 부정에 악용될 수 있는 모든 터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다음 대선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진실을 위한 투쟁이 절체절명이다. 진실을 위한 투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것이죠.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지금 선거 부정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좌와 우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익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선대들이 어렵게 만들었고 우리가 후대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렵게 만들어져서 이만한 나라가 된 대한민국을 온전한 상태로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침묵해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저마다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하고 그 문제를 추적하고 파헤치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성원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러니까 제가 젊디 젊었던 시절인 37세 때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 소장으로 활동하는 당시에 이인재 의원을 한 개인으로서 조선호텔에서 만나서 식사를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옛날 기억과 함께 이렇게 옳은 목소리를 내주셔서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옳은 목소리를 듣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고 또 당연히 옳은 목소리를 내야 될 그런 중진 의원이나 또 원로 의원들이 전무한 상황에서 이인재 의원의 이런 발언은 정말 단비와 같은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봅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선택들이 훗날 이인재 의원의 인생에 영광된 선택이었음을 증명하는 시간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새벽은 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오랫동안 이기는 법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겼다면, 거짓이 진실을 이겼다면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유의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사실과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고 빛과 진실의 주역들이 승리하는 날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